말씀을 너무 심하게 드려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나이 50이 되면 해야 하는 시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리오네트 라인에 관한 시술입니다. 제가 어떤 시술인지를 딱 집어서 얘기를 왜 안 했냐면 이 부분은 뭐 하나 딱 부러지는 효과가 있는 시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저는 예방적으로는 입꼬리 보톡스, 치료로는 마리오네트 라인의 필러를 먼저 고려합니다. 그나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타 뭐 실리프팅이나 수술리프팅, 또 라인의 이제 경계에다 녹는 모노실을 깔아주는 방법, 또 처진 부분의 지방을 흡입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다양한 시술들이 시도가 되고 있냐면 효과는 다들 있는데요. 뭔가 이제 딱 부러지지가 않아가지고요. 물론 뭐 다 하면 좋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시술을 다 하면 다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성비가 중요하죠. 고생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필러를 먼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의 치료가 이렇게 어려운 만큼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예방이에요. 예방. 그래서 음을 안 해주시거나 아니면 입꼬리 보톡스를 맞아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 마리오네트 라인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뭐죠?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 자, 나이 50이 되면 해야 되는 시술 두 번째, 턱라인까지 내려오는 풀페이스 실 리프팅. 얼굴 전체를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 또 갈림길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앞으로 내가 관리가 되는 모습으로 남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포기의 길로 가느냐. 네, 말씀을 심하게 드려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내려온 얼굴이 많이 처진 다음에 하려면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만큼 효과가 좀 약할 수도 있고, 또 무리하게 하려고 하면 또 부작용도 더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거스르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좀 더 쉽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두피 쪽에만 몰래 실리프팅으로 들어 올려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시술을 제가 받았던 걸 말씀드렸는데요. 50세 정도 시라면 실을 한 번은 아래쪽까지 내려서 턱라인까지 한번 붙잡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무래도 효과가 좀 더 크고 오래 가니까요. 시술이 커져서 죄송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동안 클래스 1, 2 시술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번 영상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리주란, PDRN 연어주사, 프롤로라셀 후성장인자 투여 하는 그런 시술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피부가 어려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술이에요. 피부가 좀 더 두터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술이고요. 피부가 좀 더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술이고, 잔주름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술이에요. 이런 시술들은 통증과 바늘자국이 있어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시술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효과를 쌓아가는 게 좋아요. 자, 클래스 1 제 맘대로 해요. 자, 얼굴에 리주란이나 또는 PDRN이라는 성장인자들을 얼굴에 직접 넣어주는 그런 시술들이에요. 아프기도 좀 더 아프고 바늘자국 같은 게 좀 날 수 있어요. 클래스 2 시술들은 레이저 장비로 피부에다가 자극을 주고 성장인자를 뿌려주는 시술들이에요. 이거는 좀 붉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병원 가서 붉어지고 바늘자국 나고 하는 이 시술들이 모두 이런 피부가 어려지려는 이쪽 계열 시술들이에요. 이제 자녀분도 많이 크셨을 테니까 이제 나한테 신경을 써도 좋은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피부결도 이게 거의 또 죄송한데 이게 마지막 갈림길이에요. 또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모습으로 남느냐, 아니면 또 전체적으로 또 포기의 길로 가느냐. 자,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죄송합니다. 자꾸 아프고 힘든 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 오늘 너무 거한 시술들이 두 가지나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좀 송구스럽습니다. 실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바늘자국 많이 나는 그런 시술들이요. 시술을 많이 하는 게 절대 뭐 좋다고만 할 수 없죠. 적게 하고 예쁘면 더 좋은 거고요. 하지만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름닥터 인스타그램도 놀러와주세요. 아름닥터의 5분 근황이라는 채널에도 가끔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